치다. 뭐가 이게 뭐 나이 들수록 뭐 짝이 네네. 필요해. 꼭 뭐 필요해요. 꼭 필요하지. 고무신도 필요한데. 잠잘 때도 우리 남편은 꼭 옆에서 손을 잡고 자야 되고요. 이 버스 타고 걸어갈 때도 한 번씩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고. 또 만약에 내가 옆에 앉으면요.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나요. 어머. 갑질을 해요. 그래. 빨리 와서 옆에 와서 자라고. 우리 노래 아들 갑질 노래 있잖아요. 갑질이야. 그는 갑질을 해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싸워도 옆에가 자야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말하자면 좀 미울 때 있잖아요. 옆에 앉으면 난리가 나죠. 우리 집은. 이게 할 수 없이 남편이 옆에서 같이 자요. 두 분이 그러면 손만 잡으세요? 그렇지. 뭔 얘기라고 남편이요. 아니 남편이 저 아가씨 때 마당입니다. 저 아가씨 때 스무 살 때 만났는데 제가 좀 가슴이 좀 커요. 그게 반해가지고요. 저를 이제 이렇게 사귀려고 했대요. 저는 키도 적고 그러잖아요. 볼품 없잖아요. 저도 작아요. 근데 우리 아저씨는 이렇게 잘생겼어요. 이거 네. 자랑하시려고. 오 진짜. 잘생겼어요. 저기요 나는 그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. 멋지다. 저기 내 노래하는 데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다니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어요. 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손잡고 덕수궁 돌담길도 막 같이 걸어다니고 그럴 거야.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어른들은 그런 걸 전부 흉보했었어. 우리 시절 때는. 그리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전 지금 어떤 그런 사랑을 만난다면 떳떳하게 손박 잡고 다니고 저 봉사나 나눔 바자 이런 거 할 때 우리 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랑도 하고 싶고 난 그렇죠. 그렇게 좀 하고 싶고 그러면 저 앉아 계신 분들처럼 아 장미아 씨가 좋은 사람 만났대 그럼 박수 치죠. 예. 그렇게 나 그러고 싶다는데 왜 아직까지 장미 누님 아직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여행지도 가보고 관광지도 가보고 많이 다녀보잖아요. 다녀보면은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행도 오시는 분들도 참 그것만 봐도 좋은데 제가 100의 100분을 다 만나봤는데 손잡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발등 끼고 가시는 분들은 잘 못 봤고 거의 남자들 앞에 가고 10m 10m 앞에 여자들 뒤에서 문제야 영 따라가려고 총총총총 하는 그 차도 그게 더 애처롭더라니까요. 네 맞아. 아니 무슨 뭐죠 죄진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. 남자친구 있으면은 또똑하게 손도 그럼, 잡고 그럼. 같이 밥도 먹고 그럼. 대화를 한다는 게 그 음과 양이 오고 가는 거 기가 그럼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네. 어디 물어보자. 뒤에다 동감이야. 우리 저 큰아들 아니, 또래 저, 되는데 저도 홀로 되신 엄마가 네. 외롭게 혼자 사는 게 좋아? 아주 좋은 남자친구가 있어 대화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? 혼자요. 혼자 사는 게 좋지. 혼자. 아니, 대화하고 사는 게 좋아요. 뭐라고? 혼자. 혼자. 아니. 죄송합니다. 좀 어려가지고 잘 몰라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사람은 몰라서. 이봐요.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. 우리 마을에. 자식 인생 따로 있고 남편 인생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으니까 맞아, 자기는 맞아. 자기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도 사담을 했지만은 아들도 며느리 잘 만나면 내 아들이고 며느리 잘 만나면 남이 되는 거라. 그럼요. 나는 죽는 때... 날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. 난 선생님.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 거야. 제가 어릴 때.